두 분이 진짜 굉장히 좀 절친하다 그래요? 어, 그래요? 네, 같이 일본 여행도 가고. 아, 진짜? 네, 유정이랑 저랑. 김유정? 네. 아, 아~ 셋이 친하구나. 어, 저기, 아, 저기 있네요, 어, 유정이야. 아~ 아유, 예쁘다. 귀여워. 좋을 때다. 저거 아이스크림 먹을 때. 저 옛날 사진 같은데? 언제예요, 저게? 3년 전이에요. 아, 3년 전에? 네. 아이고, 참,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? 네. 가서 뭐 했어요? 뭐,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? 네, 맛있는 것도 먹고. 온천 가. 같이 막 온천도 가. 물장난치고. 아. 무엇보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소소하게 침대에서 이불 덮고 베개 싸움 하면서 얘기했을 때. 아, 그렇지. 아, 침대에서 소소하게 베개 싸움 한 지가 언젠지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베개 싸움하고 놀 때네요, 지금. 아역 배우끼리 그 모임도 좀 있다고. 네, 맞아요. 저랑. 지랑, 유정이랑, 그리고 영유랑, 새로이. 누가 거기 주인이에요? 주인이에요? 리더? 아니, 주인이야, 리더. 아, 표현에 자유가 있는데. 시사. 아, 유일하게 찬열 씨가 웃어요. 아니, 리액션 자체. 아, 내가 찬열이 안 좋아할래, 안 좋아서. 아, 진짜로. 자기 형, 친형처럼 웃었죠. 이게 주도 이렇게 좀 예. 모임을 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. 톡장 누구예요? 당장. 영현이랑 신혜 언니가 그래도 네. 언니다 보니까 우리 이날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장소는 영희 언니가 정. 그럼 이제 아역들끼리 이런 커뮤니티에 우리 저 환희 씨도 이제 곧 막내로 들어와요. 모임 이름이 따로 있나요? 이렇게 뭐 아니요 없어요. 없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가만히 있는. 아 이럴 때 되게 민망하거든요.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. 지금 준비해 진정히 준비하시는 거예요. 아니 근데 하나 지어줘요. 우리 저 형경 씨 이런 거 아역 배우들 모임 좋은 이름 하나 우리가 뭐 좀 지어주면 어떨까요? 공주죠 공주. 몇 명이죠? 우리 어머님 때 저 하던 거지. 만약에 여기 좀 저 모임 이름 지으면 뭐 뭐가 좀 괜찮아? 한이가 제일 신세대니까. 어, 얼굴을 봐야 되니? 파이브 핑크? 파이브 핑크? 오! 파이브 핑크? 파이브 핑크? 아니, 이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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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. 파이브 핑크, 파이브 핑크. 5분호, 5분호. 이슬 핑크핑크에서. 아, 파이브 핑크.